안녕하세요. TV 지식영어 시사야 박진아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 3년씩 단기간에 직장을 이동하는 사람을 일컬어 잡호핑족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이런 잡호핑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잡호핑족은 폴짝폴짝 뛰어다닌다를 뜻하는 영단어 홉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잡호핑족은 뚜렷한 방향성과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이직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잡호핑족의 특징은 성취 욕구와 도전정신이 강하고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인데요. 이런 잡호핑족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장기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세대의 유입도 잡호핑 증가의 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직을 자주 하는 직장인에 대해서 철새, 부적응자로 규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조직의 나를 맡기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잡호핑족의 증가 추세는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